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연료체 잘 나오고 있죠? 여기 빈 데이터 카드, 기계학습 데이터 카드 벌써 이 정도나 쌓였고요.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넘어오면 되고요. 어차피 여기다만 쓸 거니까 여기다만 만들면 되고 여기다가 두 칸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거 만들어야 돼요. 이건 이미 만들었고 이제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태양 전지판 효율 모듈 크라이오나이트 이건 빼고 연료체는 이미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가지고 오는 걸로 해요. 쭉 가지고 오면 되고 또 나가는 게 망가진 데이터 카드랑 연료체예요. 연료체 또 25도씨가 또 나가야 됩니다. 그 25도는 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태양 전지판 효율 모듈 태양 전지판이 이제 네 가지가 와야 되고 태양 전지판이 들어가는 곳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사용법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우주 캡슐 저건 저쪽에서 만들고 있고 필요 없고 이거 하나니까 이거 하나 만들 때 들어가는 태양 전지판 양이 80초당 하나 여기서 만들어지는 양이 10초당 하나 하나 정도만 만들면 되죠. 간단하니까 이거 4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효율 모듈이 1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전자회로 구리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전자회로 구리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만들 수 있고 그러면은 우선 하나 둘 셋 네 개만 오면 되고 크라이오나이트 막대 다섯 개만 있으면 돼요. 그럼 되겠죠? 여기다가 이거 하나 만들면 되겠죠? 이거 하나 만들면은 여섯 개가 있으니까 딱 가능합니다. 가능할 거예요. 가능하길 바라요. 없애고 다른 게 또 있나? 너 뭐냐 이거? 가라! 이거 놓아주셔야 되는데 이거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캐나? 뚜앙 놓아주시면은 끝!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가라! 이렇게 만드시고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가지고 오면 되겠죠. 태양 전지를 가져와야 되고 전자회로랑 구리판을 마지막에 가져오는 게 좋아요. 이걸 또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유리 강철 전자회로 구리 유리 마이너스 8000 강철 8000 온 그렇죠? 그 다음에 구리 전자회로 전자회로 가지고 오죠. 전자회로 구리 구리 가지고 오시면 되고 이제 크라이오나이트 막대 온 하시면은 완전히 끝이고요. 여기다가 가지고 오고 다음에 다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전자회로죠. 전자회로 나오고 위에다 갈까? 그다음에 구리
가면 되고. 근데 구리 자체도 이게 지금 초당 두 개가 나오고 여기는 초당 하나 필요하잖아요. 초당 두 개면은 두 개 만들면 되고 이게 15초당 하나고 여기는 80초당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뭐 이걸 자영도 과학팩을 막 엄청나게 많이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적당히 만드시면은 되고요. 그럼 이제 합쳐서 합쳐서 나오고 점프하고 들어오고 오시면은 됐죠? 굴이 왔고 여기에다가 놓고 전선 도와주시고 엄청난 빠른 속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좋아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제작 속도가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에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두 개만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80% 제한이 돼요. 하나 더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60이죠?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60도 괜찮긴 하다. 마이너스 80이나 60이나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이제 엄청난 속도로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빼주시고 놓아주시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전자회로랑 주시고 효율 모듈 딱 하나 놓아주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놓아주시면은 어마어마한 빠르기로 들어가게 되고요. 들어가고 만들어지죠? 이게 좀 그런데 하나 따로 뺄까? 하나 따로 뺄까? 빼? 오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빼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하나만 만들어도 될 거예요. 이것도 하나만 이렇게 만드시면은 되고 10초 여기도 넣어주시게 되면은 제작 속도가 22예요 여기다가는 또 다른 이런 걸 놓아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0 제작 속도가 22가 되니까 그럼 이거면은 끝이고 여기다가 이 정도는 낮춰야 속도가 받쳐줄 거고요. 오 이것도 부족해요.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하나씩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씩만 하나씩만 있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죠. 태양 전지판 효율 모듈 크라이오나이트 막대 기계학습 데이터 이것도 하나만 놔주면은 엄청난 속도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만 만들어주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서도 이쪽으로 해서 여기 가주면은 지나가기 힘드니까 어? 야 왜 안 와? 가주시고 그냥 여기서 가는 걸로 이렇게 가면은 되죠? 가고
어차피 많이 만들 필요 없고 두 개 됐고 하나 둘 하나 둘 크라이오나이트 막대 다 됐죠? 이것만 있으면 되겠네요. 야이 뚱땡아 에잇 좋아 빼 에이 우리 뚱땡이 빼 이걸로 가자 어 이거 해도 상관없다 가자 이거 해도 돼요 이거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여기다가 전기 도와주시고 빨리 나오죠? 가지고 나오고 가지고 나오고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만 어차피 저쪽으로 옆에 저쪽으로 넘어가 줘야 되니까 안녕하십쇼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게 해주고 이거 만들어야 되죠? 이거 생산 모듈, 철주계, 벌카나이트 블록 이건 쉽다 야야야 플라즈마 기체 갈 필요 없다 플라즈마 기체가 와야 되니까 이건 여기서 스탑 여기서 스탑 근데 기계학수 데이터 카드는 그대로 지나가야 되고 이게 은근 쉽다 전자회로 유리 전자회로 유리 철주계 벌카네트 블록 네 가지만 가지고 오면은 그냥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다이렉트로 쉽다 그리고 이미 유리랑 전자회로는 여기 있으니까 유리랑 전자회로 이쪽으로 빼와가지고 하면 되고 됐네요 도와주시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하나만 만들면 돼 하나만 여기다 넣어주시면은 22의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 둘 들어가는 양이 하나하나 하나하나니까 두 개만 있으면 되고 여기도 여기 두 개 여덟 개씩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놓고 들어가 주시고 넣어주시면 끝 됐습니다 탁 놓아주시면은 끄시고 여기서도 이 액체가 이쪽으로 들어가 주시면은 되죠? 이게 이쪽으로 가지 말자 확장의 개념을 두고 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죠 확장의 개념을 두고 확장의 개념을 두고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공급상자 그 다음에 이제 망가진 데이터 카드를 모아가지고 부실 수 있는 그 장소를 또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망가진 데이터 카드는 차가운 연료체랑 해가지고 빈 데이터 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빈 데이터 카드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쌓여야 되잖아요 여기로 쌓여야 되기 때문에 모든 망가진 데이터 카드가 이쪽으로 모이게끔 해가지고 어차피 차가운 연료체도 존재를 하고 그쵸? 이 차가운 연료체랑 해가지고 망가진 데이터를 이쪽으로 무조건 가지고 와가지고 만든 다음에 이쪽으로 빈 데이터 카드를 넣어주는 이 공장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그냥 리퀘스트로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망가진 데이터 카드를 이쪽으로 가지고 오게끔
여기다가 리퀘스트 해놓고 망가진 데이터 카드를 이쪽으로 무조건 마이너스 딱 해놓는 거죠. 무조건 이쪽으로 가져오게끔 무조건. 그리고 받아오는 쪽은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하셔야 된다고 했죠. 여기다 놓고 이 망가진 데이터 카드를 슈퍼 컴퓨터로 해가지고 모든 걸 만들고 또 손상된 데이터 카드랑 이런 것들을 다 이쪽에다 넣고 이쪽에다 넣고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해놨으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 우선 이걸로 놓자. 이쪽에다 놓고 선별 투입기를 놓고 여기다가 이거 쭉 넣죠. 그 다음에 이게 이쪽으로 야 넣어주시면은 이쪽에서 이제 25도가 다시 같이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는 게 문제인데 벨트로 연결해 주죠. 뭐 굳이 할 필요 없이 벨트로 넣고 야 다 들어갔니? 이게 많이 필요 없어요. 망가진 데이터 카드 이거를 이제 물류로봇을 해도 되긴 하는데 굳이 물류로봇을 하는 것보다는 벨트로 가능하면은 그냥 벨트로 하면은 되겠죠. 이쪽으로 넣어주시면은 아 왜 반대 방향으로 돼 있어? 됐잖아. 이건 오른쪽인데 여기는 왜 왼쪽으로 돼 있어? 나쁜 놈아. 이렇게 하시면은 끝.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이제 여기서 끄집어 내 가지고 여기서 작업을 탁 해놓고 각자 이제 분류되게끔 막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우선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저기부터 할까? 다 됐습니다. 잘 되고 있죠? 22기 때문에 80초 제작 시간이라 할지라도 거의 막 4초 정도? 2초, 3초, 4초, 4초 정도? 그 정도의 속도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4개씩 나오니까 차는 게 금방이에요. 이미 다른데 저쪽 보관창고에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죠. 우선은 이 정도만 있으면 되고 다른 거 만들다 보면 막 계속 쌓이고 엄청나게 쌓여요. 괜찮아요. 나중에 일일이고 이번 시간에는 이쪽으로 빼고 많이 쌓이죠? 많이 쌓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빈 데이터 카드도 많이 나와요. 슈퍼 컴퓨터 빰빰 놓아주시고 빈 데이터 카드 제작 속도가 1.5기 때문에 괜찮고 효율 모드 싹 다 넣어주시고 땅땅 놓아주시고 하나 더 이렇게 놓아주시고 나가고 나가는 것은 이제 이쪽으로 가지고 오되 여기서 이 망가진 거 완전히 망가진 거 완전히 부서져 버린 거 손상된 데이터 카드가 왜 안 보이냐
손상된.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있네요. 이거죠? 손상된 데이터 카드가 고철로 가고 이 고철을 그걸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거 매립으로 그러면 한참 쓸 수가 있습니다. 고철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전기를 놓아주시면은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20 이거는 몇 개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몇개 만들까요? 6개? 6개 만들죠 뭐. 6개 만들면 되고 이쪽으로 와서 다른 데서도 이제 막 이게 올 거예요. 정말 많이 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제 제작 만들어진 거 보면 68 이렇게 망가진 데이터 카드가 막 나와요. 그럼 여기다 이제 계속 오게끔 하는 거죠. 오면은 부시고 오면 부시고 오면 부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걸 놓고 오른쪽으로 손상된 데이터 카드가 오게 하고 그러면 빈 데이터 카드가 나오겠죠? 빈 데이터 카드는 일로 넣으면 되는구나. 일로 넣으면 되겠네. 이쪽으로 넣으면 되겠네요. 그쵸. 이쪽으로 빈 데이터 카드. 아,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서 꺾어야 되는구나. 여기다 넣으면 되는구나. 여기다 넣으면 되죠.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은 빈 데이터 카드가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쭉 들어오면서 가다가 여기가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느 정도 즉 10K까지 가득 차게 되면은 여기서 생성되는 건 멈추게 되는 거죠. 계속 이제 이쪽에 있던 것들이 들어가게 될 거니까 순환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여기 멈추는 거예요. 와우, 맞죠? 잘 되고 있죠? 굿, 굿.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쪽이구나. 이쪽이죠. 이쪽에서 이렇게 되면은 하죠. 여기다가 이제 속도 모듈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오왕 좋아요. 더 빨라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고철로 만드는 속도가 5초. 재활용 시설이 많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너무 붙였다. 잠깐 띄우고, 여기서 놓고, 몇 개씩 들어가지? 하나? 여기다가 효율 모듈 넣고 여기다가 같이 써야 되겠다. 이렇게 오게 되면은 놓고 여기다가 다 빠지죠? 잘 빠지죠? 잘 빠지니? 잘 빠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빠지게끔 놓고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놔야 되겠다. 빠지는 속도가 좀 느리죠? 여기다가 공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더 놔야 될 것 같아요. 두 개는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될 것 같으니까. 네, 여기까지만 받는 걸로 하고 이제 더 하게 되면은 여기도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될 것 같고 효율 모듈 집어 넣어 주시고 좋아요. 전기도 넣어 주시고 넣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이건가? 똑같은 건가? 매립지가 이게 아니잖아. 매립지는 뭐였지? 이것도 재활용이잖아. 반대쪽으로 놔야 되나? 여긴가? 여기죠? 여기 놓아주시면 되고 넣어주시면 끄시고 여기다가 큰 상자 하나 놓아주신 다음에 넣어주시면은 깔끔하게 처리되죠? 됐습니다. 중 하나니까 아 이게 되긴 하네. 가 됐어요. 이 놓으면 이제 완벽하게 끝났죠. 잘 들어가죠. 여기도 이제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안 놔도 되긴 하는데 나중에 이제 정말 많아지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완전히 끝났죠. 아 벌써 이렇게 금방 되죠 여러분. 다용도 과학팩 다 만들었고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빈 데이터 카드를 하면은 빈 데이터 카드가 이제 계속 많이 쌓입니다. 여기서 이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게임 내에서 이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보충이 되기 때문에 재료를 아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자 오늘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